네, 장세현주 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방송 출연이십니다. 어떠세요? 초창기에는 방송 출연을 그래도 자주 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조금 얼떨떨하고 앞으로는 자주 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네. 작년 한 해 2018년을 좀 되돌아본다면 17조 어떤 아쉬운 점이 좀 있을까요? 작년 한 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랑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한편으로는 돌이켜보면은 조금 더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2승을 거두셨어요. 기분 네, 좋으셨죠? 네. 기억에 남는 경주가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경주는 블랙텐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우주리네 집에 있다가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지금 2연승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뛰어주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경 4경주였어요. 국산 4등급 블랙텐 경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선이 이때 마이티 파워가 단승식 1.6, 연승식 1.1로 당연히 우승 후보였거든요. 어떠셨어요, 경주? 이 레이스는 어쨌든 마이키라는 기둥마가 있었고 해서 그래도 잘하면 2, 3등은 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레이스 운영을 풀려고 했는데 송경용 기수가 의외로 생각 외로 레이스 운영을 잘 풀어줘가지고 우승을 했고 말도 또 이 말은 지심이 있는 말이라서 나름대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 6전 3승 마지막에도 힘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말은 승부할수록 걸음이 좀 늘어나는 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조사님 송경윤 기수랑 2연승을 빠바박 달성을 했어요. 다음 경주 때도 송경윤 기수 기용을 좀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뭐 송경윤 기수를 태울 생각인데 이 말이 지금 레이팅이 지금 최고조에 다달라가지고 지금 부담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레이스 편성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블랙텐과 함께 저는 17조 말 중에 로카드 포스라는 말도 이 말이 이렇게 잘 뛰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 데뷔전에서는 출발이 그렇게 안 빨랐는데 두 경주 모두 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 같은데요. 이 로카드 포스는 각질이 조금 뭐 선입형 추인 말인데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모래 맞고 이래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조금 성적이 저조했었는데 두 번째 레이스부터는 나름대로 적응을 해서 결과가 좋았고 요전에는 또 권성훈 기수가 타가지고 또 부산에 내려와서 첫 우승을 안겨줘서 모두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권성훈 기수에게도 이 로카드 포스라는 말이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산에 내려와서 첫 우승을 안겨준 말이기 때문에 기수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평생 기억이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카드 포스가 뛰었던 국산 6등급 1300m 경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교사님 이번 경주가 3경주 국산 6등급 경주 지금 인기마들 7번, 5번, 9번 이렇게 세 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와 돌아오고 있어요. 예, 예. 이때만 해도 지금 세 번째였는데 로카드 포스는 또 요전에 또 2등을 왔지만은 1300 경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경주 모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의 좀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로카드 포스는 이제 뭐 막 데뷔하는 신마고 이제 아직 몇 번 안 뛰기 때문에 말이란 것은 또 뛸수록 걸음이 늘어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지금 금요일 2경주에 정꽃이 출전을 합니다. 네, 이 말은 데뷔가 좀 늦었어요. 지금 4세 앞말인데. 이 정꽃은
청골절이 있어서 옛날에 수술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데뷔가 좀 늦었습니다. 데뷔가 늦었고 그리고 또 지금 준비를 또 하는 과정에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훈련하다가 해서 좀 데뷔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직전 데뷔전에서 보면 3위 입상권에는 들었어요. 예상 순위하고 좀 비슷한 성적이었어요? 네. 나름대로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그날 또 스타트가 조금 늦은 바람에 아쉽게 3차기에 머물려서 좀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코치 출전을 했던 1월 11일 1경주 국산 6등급 경주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조 기사님, 5번 정꽃 10마리 중에서 지금 보시면 출발이 늦었어요. 지금 가장 뒤쪽에 있잖아요. 예, 예. 원래 좀 출발 때 안에서 그 요동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말 자체가 조금 발주대 안에서 요동기가 있어가지고 항상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이날도 마치 또 좀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좀 출발이 늦었습니다. 원래 경주 지시는 처음에 어떻게 좀 풀어가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원래 이게 스타트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한 두세 번째나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은 큰 무리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이날 늦어가지고 레이스가 또 뜻대로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이때 지금 원래 지금 안쪽에 붙어있는 1번 이 스파이스 록이라는 말이 제일 인기마였거든요. 근데 가장 뒤쪽에서 이제 도착을 했고 지금 안쪽에 보면 10번 다크 템플러, 8번 엣지 오브 위너 그리고 어디 있을까요? 지금 5번 전꽃 여기 있네요. 네, 지금 뭐 전꽃이 지금 나오는데 레이스도 지금 잘 안 풀렸고 또 라스트도 조금은 무딘감이 있어가지고 3차밖에 못했는데 아마 다음 레이스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교사님 이번 경주, 2경주 편성을 보면 출전 경험이 이전 이내 10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네. 경주에서는 정꽃 어느 정도 성적을 예상하고 계세요? 요전에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또 뭐 1300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훈련 상태도 좋고 해서 지금 준비는 지금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12경주에 슈퍼스틸이라는 말이 출전을 합니다. 3개월 만에 출전을 하네요, 이 말은? 이 슈퍼스틸이 조금 말이 피곤하고 이래서 휴양차 갔다가 지금 조금 늦게 지금 데뷔를 하는데 요즘 경주에 뛰려고 하다가 조금 외상이 나가지고 또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준비를 완벽히 해가지고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보니까 20조의 패션 오브 마린 그리고 5조의 쿨민트 같은 좀 쟁쟁한 말들이 출전을 해요. 좀 의식을 하고 계신가요? 뭐 모든 레이스는 다 우승을 원하지만은 또 레이스가 항상 뜻대로 풀리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뭐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전 경주를 보면 출발이 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출발도 조금 보강을 좀 하셨나요? 네, 지금 훈련시키면서 발주 연습도 많이 했고 또 체식 상태도 좋아서 지금 나름대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조에 아이언 워리어라는 말이 있어요. 일요일에 출전하는 말입니다. 저는 데뷔전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아이언 워리어는 데뷔전 때 조금 외곽 주행을 하고 또 레이스도 안 풀려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손이 병에 잘 붙어가지고 또 걸음도 늘어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보면 7마 신차 여유승이에요.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말이 10마든 항상 걸음이 늘어나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항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언 워리어의 직전 경주를 또 조교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조교사님 부경 3경주였어요. 국산 3세마 8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6번 아이언 워리어. 예, 예. 출발도 좋았네요. 예, 그날은 스타트도 좋았고 또 레이스도 뭐 잘 풀려가지고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서 직선주로 해서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보시면 결승 전방 한 300m 지점에서 4코너에서 나오는 네. 추진력이 상당히 생각보다 좋았고 채찍을 맞으면 조금 사행기가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를 내줘가지고 안쪽으로 확 들어가서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직전에 이 막판 걸음이 지금 7마신 차까지 벌려놨어요. 예, 지금 뭐 신마들은 항상 걸음이 늘어나는 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조교사님 아이언 워리어의 직전 경주를 봤는데 데뷔 전부터 1300m에 계속 출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좀 거리를 조금 늘려 가실 건가요? 네, 이제 뭐 점점 이제 경주를 뛸수록 거리는 조금씩 올려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아무래도 10마니까 또 점점 거리가 늘려나야 되겠죠.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말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조교사님 지금 통산 292승째입니다. 네, 지금 292승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이제 승수인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300승, 400승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제가 300승 축하드리러 인터뷰하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돼요. 경마팬 여러분께 명절 인사 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또 열심히 하는 조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